민맥스 펑션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것을 지워버릴까요? 이기만큼만 줄게요. 지우고 그리고 민맥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민맥스 그래서 최소 크기를 뭐 50픽셀 그리고 최대 크기는 두 번째 아규먼트는 150픽셀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요 두 개가 이제 오토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리스판시브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도 줄 수가 있고 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럼뿐만 아니라 로우도 똑같이 줄 수가 있는데 요 로우를 요걸 지워버리고 다른 걸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오토 로우죠. 그래서 지금 오토 로우 기본적인 형태가 지금 이렇게 로우 크기는 항상 최소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맥스를 넣어주죠. 그래서 최소 100픽셀 그리고 나머지는 오토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뒤에 콜론 안 찍었군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죠.